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랑이 지나가면 인터루드 파트고요. 37번 마디부터 40번 마디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마디는 C코드, 이 통기타 코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코드 이제 번호는 5번 줄 3프렛을 약지로, 중지손가락으로 4번 줄 2프렛,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2번 줄 1프렛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저는 이제 새끼손가락 빼고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4개 손가락을 가지고 탄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약지 손가락만 떼면 Am7 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1, 2번 손가락 그대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Em 들어갈 때 코드로 Em 가셔도 되지만 A마이너 상태에서 검지만 떼주시면은 지금 저희 E마이너에서 5번 줄을 안 칠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중지만 남게 돼요. 이 상태로 6번 탄현부터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E마이너 이렇게 E프렛 4,5번 줄, E프렛 4,5번 줄을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추천은 중지로만 이제 누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 코드 갈 때 저는 이제 엄지로 이렇게 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엄지로 가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F메이저 7 갈 때 엄지로 제일 윗줄 6번 줄 1프렛 이렇게 누르면서 중지 손가락 그대로 연결해서 가고, 약지 손가락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 누르고, 1번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2번 줄 1프렛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F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E마이너 스타일로 누르시던 분들 같은 경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1프렛 쪽에 있는 2번 줄과 6번 줄을 이런 식으로 1,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3, 4번 손가락으로 2프렛에 있는 3, 4번 줄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편하게 내가 좀 수행할 수 있다 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E마이너에 있는 제일 마지막 음을 이제 F메이저 7 갈 때 좀 너무 바쁘다 하면 마지막 음을 이제 E로 이렇게 치시는 것보다 개방으로 그냥 0으로 하고 오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마지막 음 하나를 손떼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코드를 잡는 타이밍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손 떼고 3번 손가락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손 빠르신 분들은 끝까지 치고 가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약지로 점프해서 빠르게 마지막 음까지 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3번 손가락보다는 이제 여기 6번 줄 1프렛을 눌렀던 손가락이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엄지로 했으면 엄지로 밀고 가도 되고,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이 6번 줄 3프렛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으로 누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C코드 이렇게 한 번에 누르면 좋겠죠? 자, 다음 1번 3번 손가락을 떼서 이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프렛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0으로 제가 처리해 놓은 거는 이제 원래는 2로 쳐주면 좋은데 다음 코드 바꿀 틈이 없어가지고, 예, 예빈님은 손 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 곡은 좀 잔잔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르게 달리지 않게끔 잔잔하게 이렇게 깔아주듯이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디 가볼게요. 41번 마디에서 D-7, 이거 1, 2번 줄 1프렛을 검지손가락으로 두 이렇게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누르고 중지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 다 떼주면서 여기서 두 번 셉니다. 두 번 센다는 게 G sus4 코드가 이제 그 셋 있다는 표상에서 4분 음표가 나오죠. 그래서 따, 으, 그 다음에 저음 들어오는 겁니다. 1, 2, 3 이 타이밍에 3이 나와야 돼요. 1, 2, 3 검지 떼주면서 개방 3개. 그 다음 E마이너 누르면서 여기서도 코드로 E마이너 누르셔도 되지만 중지로만 누르는 게 다음에 E마이너 7 가기에 좋습니다. 검지손가락만으로 2번 줄 1프렛. 자, 이 상태에서 약지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을 누르면서 저는 엄지로 제일 윗줄을 눌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오는 C코드가 이 약지손가락이 5번 줄로 이동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C코드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3프렛을 누르면 C7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1번부터 44번 마디까지 연결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느리게. 네. 연주하시더라고요, 예빈님은. 자, 이제 남은 파트가 두 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일요일인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한 파트씩 해서 곡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